그냥. 자기가 자기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래를 불러준대요. 네. 그러니까요. 네. 그런데 우리 지금 내가 봤을 때 이정 언니는 태어나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일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나타나서 엄청 행복합니다. 예,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준다는 거 복 받은 거예요 정말. 근데 이정 언니가 내가 쭉 보니까 부침성 있어 보니까 아 금방 그냥 부침성 있게 다 친해지더라고. 어 그리고 또 풀 같은 존재 순식간에 붙어버려 그냥. 예, 네. 자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한다고 소리 한번 질러봐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아레가또 네, 가자이마스다. 네, 두구두구. 네, 이 날을 잊으시면 안 돼요. 네, 네. 자 이제 이정 언니는 빚진 거야. 이제 생일 때 때마다 다 쫓아가야 돼. 아, 이제 당연하죠. 아 바빠 이제. 당연하죠. 스케줄 1년 스케줄 다 잡혔어. 여기 그냥. 온 사람들만 쫓아갈 거야. 네, 온 따라서 명단 작성해요. 명단. 네, 아주 명단 작성해요. 근데 노래도 잘해. 근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.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. 자 준비된 노래 오늘 뭐예요? 자 다시 사랑한다면. 아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? 그냥 뭐 그때 그냥, 태어나면 뭐. 아니 지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뭐야? 자 가봅시다 네. 태어나봐야 하는 거지. 에, 거야. 자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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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예, 아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괜히 물어봤다. 아 그런 거야? 그때만 한다고 너무 솔직히 너는 그녀와 구도에 절했으면 상처를 입히는 선인장과 똑같아.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.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않기로 해요.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. 이제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로울 뿐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건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에 사랑은 우리 같지 않게 부디 아픔이 없이 더 행복해져야만 해. 시간이 흘러 서로 잊고 지내도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때도 이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. 이제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로울 뿐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에 사랑은 우리 같지 않게 부디 아픔이 없이 이젠 알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대와의 사랑마저 날 속였다는 그보다 슬픈 건 나 없이 그대가 행복하게 지낼 먼 훗날의 모습만
하늘만은 알길이. 와우, 야, 역시 뭐 그냥 감사합니다. 한 노래 합니다, 그죠? 네, 한 노래 하죠. 자, 진심으로 에? 앵콜? 앵콜이 아니라 닦아 가야 돼, 닦아. 시간이 없어. 가수들이 너무 많아 오늘. 닦아를 듣는 게 더 나아. 네, 닦아를. 네. 자, 그러면